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영환의 조선시대사 강의,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정도전과 태종 이후의 개혁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과거제라든가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차이가 명확히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정확한 제목은 아닙니다. 사실 낚시성 제목이죠. 원래대로 하면 경제육전 원전과 속집상절은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선의 건국은 정도전 혼자서 한 것이 아니다. 그게 결코 정도전을 비하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한 나라의 개혁이 어떻게 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도전의 조선 건국에서 정치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안 자체는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노력, 특히 조준과 그 팀들의 노력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사실 경제육전이라고 하면 경제육전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도전과 이방원이라고 붙였는데 원칙대로 하면 경제육전 원전, 즉 정도전과 조준이 만들었던 개혁법령을 태조 6년에 집대성해서 만든 법전이 경제육전 원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정도전 조준이 실각을 하죠. 정도전은 살해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데 조준은 태종이 설득을 해서 자기 내각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영의정까지 하는데 그건 사실 태종의 정치적 술수였고 조준의 어떤 인맥들을 정치적으로 불안감을 덜어주면서 그들의 개혁안은 이제 뒤로 미루고 하륜과 자기 측근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죠. 그것이 태종 7년에 편찬하게 되는 속집상절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법이라는 건 법전이 반포되어야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이미 교지로 반포해서 법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법전에 넣는다는 건 훨씬 더 권위 있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법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왕자의 난 직후부터 태종은 새로운 법들을 반포하기 시작했다가 그것을 태종 7년에 경제육전 속집상절이라는 새로운 법전으로 이제 편찬을 해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전의 법이 다 파괴된 건 아니고 일부가 개혁된 것인데요. 문제는 양자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일단 양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공통점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 건국 당시의 어떤 국가적인 아젠다라고 할까, 국가의 목표는 국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말의 혼란, 전쟁들 이런 것을 겹치면서 고려는 이제 심각한 어떤 고민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기존의 국가 체제로는 더 이상 이 사회를 지탱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권문세족의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권력 독점이 문제가 아니라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침공이 들어오고 고려가 국방체제라는 것이 어느 한쪽과의 전쟁만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란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그들이 조선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역량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제를 개편하고 수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국가 생산력의 재정의 두 배를 요구하는 정책이었죠.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군사 재정이 두 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군사 재정을 두 배로 늘리려니까 이거저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벌어지면서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국가 재정을 거의 두 배로 늘려야 될 만한 그런 어떤 거대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은 새로운 국가 체제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중앙집권화라든가 왕권 강화라는 내용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사실 이 정책의 본질은 국가 기능의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력을 키우고 군대를 키우고 재정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재정을 키우려면 국가 생산력이 확대가 돼야 돼요. 물론 조세 부정을 줄이고 뭐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말이 뭐 뭐만 없애면 우리나라 모든 복지 비용은 다 해결할 수가 있다. 뭐 무슨 부정만 없애면 우리나라 재정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사실 과장입니다.
절대 국가라는 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을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생산력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걸 생산력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력만 확대해 가지고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농업 생산력 확대를 가지고 두 배를 늘린다 불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경제 구조를 개혁해서 기본 상공업을 육성한다든지 기본적으로 국가의 GDP를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선은 그건 허용하지 않았죠. 어디까지나 농번사회라는 걸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라든가 이것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시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가의 관리는요, 조세 부정을 없앤다거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맨날 관리들의 부정, 국가 부정만 없어지면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도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어떤 정책의 여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파일을 늘리는 농업 이외 부분에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정책은 안 하고, 농업 부분의 생산력을 올리려고 했지만 사실 농업 부분 생산력은 두 배로 올린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부분의 생산력도 올리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리 능력을 키워서 조세 부정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국가의 능력을 올려야겠다, 생산력 수입을 올려야겠다, 즉 국가의 관리 통제 분배 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두어서 이것을 통해서 국가 재정 확보한다, 이런 정책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국가의 관리 기능, 국가 기능이 연쇄적으로 확대되게 되는데, 이것이 조선정의 개혁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자꾸 중앙집권화, 왕권 강화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무수한 오해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좌우간 중요한 거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도전이든 조준이든 태종이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국가관리 기능을 확대한다는 게 뭐냐,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과거에 사원이나 지방지자체에게 맡겨졌던 기능을 국가 흡수하는 겁니다. 과거 예를 들어 사법이나 조세, 경영, 군사, 치안에 있어서 과거에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것을 국가가 관료를 파견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제 늘 듣는 무슨 부정, 옆으로 세는 거, 향리가 부정하는 거, 또는 뭐 숨겨놓은 인정, 이런 거 다 찾아내서 조세원을 확보하고 이걸 통해서 재정을 확보한다. 군역 도피자, 뭐 양반집에 아들이 셋인데 하나라고 신고했다, 셋 다 나와, 이런 식으로 국가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부정을 찾아내서 수입을 올린다, 이런 건데, 이게 하나 함정이 있는 게, 이게 잘못하면 폭정이 돼요. 과거에 고려시대 예를 들어서 세 명인데 한 명만 나온다, 이게 꼭 부정이 아니라 셋 다 나가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경찰서를 둔다, 좋죠. 그런데 만약에 1년에, 요즘도 그렇지만 시골에 무슨 도둑 강도가 있습니까? 1년에 도둑권 3번 나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찰관을 임명해서 월급을 준다, 이거 엄청난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사에서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과잉이 되고, 또 권력이라는 건 있으면 남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료를 확보해서 내가 이제 다 찾아낼 거야 이래가지고는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국가는 아무리 정의로운 것이라도 무조건 뺏어와가지고는 국가 기능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기브앤드 테이크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제 백성들을 설득해야 돼요. 이 관료가 나가면 너희들한테 좋아. 자, 봐. 지금까지는 A라는 집안하고 B라는 집안이 그 집안 동네에서 제일 세. 서로 싸워. 마피아처럼 돼갖고 주민들이 이쪽으로 붙어. 완전히 무슨 조폭 둘이 동네를 유지하는 것처럼 되잖아. 물론 마을에 참 인격 있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 가문들이 통치를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어디 사람이 그런가요? 저 동네 갔더니 보안관이 깡패야. 뭐 서부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 마을 유지가 완전히 깡패야, 나쁜 놈, 마피아야. 그럼 주민들이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 훈련된 관리를 보내서 그런 일이 없게 하고, 그런 애들 다 법으로 제압하고, 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찰 기능도 강화해서 수령이 또 부정 이러는 거 다 철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재판하는 거, 이거 뭐 동네 사람한테 재판하라고 했더니 로미오와 줄리엣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 집안에선 쟤 죽여, 이 집안에선 살려. 그런 거 국가가 관리를 파견해서 법으로 공정하게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억울한 것도 없고 지방과 지방민 사이에 차별도 없고 우리가 좋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국가 기능이 확대라는 것은
단순히 조세원 이런 거 찾아온다, 관리 감독 잘한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사의 문제를 국가가 들어가서 예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준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명문을 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관료가 많이 필요하게 돼요. 관료제를 확대하려면 재정도 확대돼야 되죠. 월급 줘야 되니까. 아 근데 또 관리라는 게 또 좋은 관료만 갑니까? 자정 능력, 감찰 능력, 교육 기능 다 확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료군이 확대되면 이게 또 정치판이 바뀌어요. 권력 구조가 바뀌고 행정 기구가 바뀌고 그 어떤 그 제도를 다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구강과 기구, 관료의 역할도 새로 다 정리해야 되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스파이더맨에 나온 말. 거대한 힘엔 거대한 책임감이 따른다. 근데 이 책임감이 본인이 느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책임감을 강요해야 되니까 자격 여건, 선발 여건 이런 거 다 재구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곧 국가 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